네, 오늘은 232번째 정례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사업추진계획과 전이면 복합커뮤니티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생학습도시는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영위할 수 있는 학습 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그런 목표하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평균 연령이 36.7세로 중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87.2%가 평생 학습을 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평생학습 교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 지정 평가 집회에 맞추어서 2015년 1월에 평생교육 협의회를 구성했고 2016년 2월에는 세종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에 지역평생교육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작년 2월에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평생학습도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지원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해온 결과 지난 3월 25일에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발맞춰서 대한민국 새로운 중심, 미래를 여는 평생학습도시 세종이다 는 그런 비전을 세우고 3대 목표, 4대 추진 전략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4대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견고한 평생학습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평생교육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군계자 연수, 과모와 평생교육 정보망을 운영하는 등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활권 중심의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읍면과 동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행복 플러스 배달 강좌, 또 마을 근거리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교육 소외계층의 기초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문해교실, 또 비정규 야간학교 지원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을 내실화하고 민주시민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민주시민들의 소양을 강화하고 학부모대학, 또 세종연합교양대학 등 민관학을 연계한 다양한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또 확충하고 또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식기부 아카데미와 부모교육 카운슬러 대학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문화 학습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배움과 공유의 학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평생 학습 동아리 지원, 평생 학습 공유의 개최 등 평생 학습 활동의 장을 마련해서 평생 학습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자체 예산 9억 9,200만 원과 이번에 또 평생학습 도시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서 지원비를 국고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미래를 여는 평생학습 도시 세종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종시 교육청과도 적극 협력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채우려는 한편 읍면 농가의 촘촘한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해서 유아부터 노년기까지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유네스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가입을 추진하는 등 세계적 평생 학습도시로 다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